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중에 특히 이 환자들에게 가장 나쁜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려고 병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구가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병을 걸리게 해줬다. 이제 이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불행하게도 환자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환자들은 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럼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충성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하기야 내가 지금까지 뭐 예배도 많이 빠지고 헌금도 뭐 잘 안 내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충성을 의심해서 병을 줘서 자식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제 그거는 상당히 무선적이에요. 인간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인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상대방을 그렇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그 이유,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2장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아브라함을 뭐 하시고자? 시험하시려고. 어떻게 시험하시려고? 아들 이삭을, 그를, 뭐요? 번제. 번제란 것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진짜 충성하는지, 심지어는, 누구까지 바칠 수 있는지? 독자. 독자 하나님. 그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한번 보려고. 특히 바치되, 어떻게 바치라고? 태워서. 세상에.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제단에는 불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태워. 이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도 이렇게 한다면 저는 사표 낼랍니다.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 그럴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써놨습니다. 알겠죠?
자, 이,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분이지,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지, 나를 이렇게 시험을 해서 뭐, 네가 얼마나 나에게 대하여 충성하는지 한번 볼란다. 한번 네 아들을 태워라. 사실 저도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이 창세기부터 이제 성경을 읽잖아요. 이걸 읽고 제가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만약 하나님이 나한테도, 자, 이상구. 왜 저한테도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난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그 못하면 나는, 그럼 천국 못 간단 말이냐? 이거 참 골치 아픈 일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렇죠? 주기도문. 여기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자, 이제 만약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분이다. 아까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시험해도 좋은데 저만 좀 빼주시오. 그런 말이 되죠. 그렇죠? 이게 옳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뭐라고? 악에서 구하옵시오소서. 아,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럼 우리를 시험하는 자는 누구란 말이에요? 악이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해가지고 시험에 안 들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하는 자는 누구라는 게 나와요? 악이야. 악이 누구예요? 사단이지. 그렇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께서 악, 마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오, 사단은 예수님도 뭐예요? 시험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 놓고요, 여러분. 그래 놓고, 이제, 자, 여기 분명히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습니다. 여기서 또 뭐라 그래요? 시험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래서 사단이 시험하는 자인데 내가 사단에게 미혹되어 유혹을 받아서 악에 빠지는 것이 시험이야.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십시오. 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단이. 그 악이, 그래서 우리가 그 악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분명하게 사단을, 이 마귀를 뭐라고 불러요? 시험하는 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인들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 같아. 이런 말하면 그건 뭘 모르는 얘기야. 예. 네. 그렇다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라고 성경 사단의 별명이 뭐예요? 시험하는 자예요. 그러면 그 창세기에서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그럴까?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도 지금 이대로 하면 누군데? 사단인데. 왜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그럴까? 그래서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시험이란 것을 다시 생각해 제가 봤어요. 아, 그러면, 그럼 분명히 여기서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고, 그 사단을 시험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고, 주기도문에서도 뭐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악에서, 사단에게로부터, 악의 유혹으로부터 저를 구원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도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다 거부했어요. 사단은 유혹했어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거부했어요. 그 거부하는 거를 누가 도와줬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이 시험하는 자로서 우리를 시험을 당하도록 그렇게 꼬셔도 하나님은 그 시험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분이지. 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창세기에 그런 말이 튀어나오냐 이거죠. 자, 그리고 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들도록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이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자, 여기 시험 당했다 그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뭐요? 않게 하시고. 즉, 하나님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꼬시면 우리를 어떻게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이 시험을 했다고 그러냐? 그거는 창세기에 그렇게 써놨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로 사단이 시험을 하려고 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할 때는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렇죠. 무조건, 예, 써놨으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잖아. 그건 좀 바보 같은 막무가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말을 다 아는 사람들일까 모르는 사람들일까? 성경이 훤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걸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뭐 이렇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다.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또 야고보서에 들어가고 자,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 그렇죠? 자,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일관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시험, 왜 너희들이 자꾸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그러냐? 그 이제 그 당시에도 그 교인들이 자꾸 하나님이 시험한다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야고보라는 그 사도가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왜 교인들은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그랬을까? 그건 창세기 아브라함 시험 때문에 그래. 그러면 왜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랬다. 라고 왜 그렇게 썼을까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친히, 하나님 자신이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죠. 하나님은, 친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이 상고를 한번 시험해 봐야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친히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은 악에게, 자, 야고보도, 시험은 누구로부터 온다? 악에게서부터 온다. 사단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했고 그러다가 실패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시험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뭐 때문이다? 욕심. 욕심이 싹 올라와.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욕심을 싹트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사단이지. 그 사단이 자꾸 욕심을 내게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쯤 되니까, 저는 이제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 이걸 자세히 한번 보자, 이거.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 환상 거기서 그를 뭐요?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리가 없어. 자, 제가 얘기했죠. 이 제사라는 것은, 성경의 제사라는 것은, 인간이 신에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자, 이거 받으시고, 저에게 복 주십시오.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께 뭐 바치는? 와이로 바치는? 그거에 우리 인간이 드리는, 요즘 많이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 성경에 하나님이 제사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받는 제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누가 누구를 위하여 하는 제사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즉, 우리는 우리의 본성, 죄의 본성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이 죄, 우리의 이 본성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만 없어지는 거죠? 죽어야만. 그래서 우리의 죄, 본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없어져 버리려면, 즉, 본성이 없어져 버리려면, 우리가 죽는 수, 그 다른 방법은 없어. 우리가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창조는 그냥 꽝이 돼버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누가 대신 죽어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 우리는 사망의 노예야. 사망에 속해 있었어. 그거를 어떻게 예수님이 흘리신 피값으로 샀잖아요. 그래서 성경 보면 너희는 값으로 어떻게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일단 모든 인간은 누구 소유가 됐다? 하나님 소유가 됐어. 그거를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내가 착해져야 하나님 소유가 된다고 생각해. 그럼 그게 진짜라면은 예수님이 뭐 죽어야 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값으로 샀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는 노예가 많았잖아. 그렇죠. 노예는 어떻게 해요? 소유권을 가지려면 값을, 그 노예 주인한테 우리 값을 내고 사야 돼. 그걸 사가지고 내가 그 노예를, 자유를 주려면 뭐예요? 나는 자유인이다. 그 해방시키면 그 노예는, 하고, 절하고, 그때부터 자유인이 돼요. 그렇지 않고, 이제, 내가 이 주인한테 너희가 팔리면, 너는 내 물건이야, 내 재산이야. 그래서
돈이 궁해지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또 팔아, 이 노예를.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누구의 노예였어? 죄의 노예였어. 죽음의 노예였어. 그래서 이 죽음의 노예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대신 죽어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그 예수를 값으로 주고 사망에게 값을 줬으니까 예수님이 죽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 재산이 됐어요? 소유가? 하나님 소유가 되었어.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자, 옛날에 뭐 고려시대, 신라시대고 뭐고 간에 우리가 예수 예자도 몰라도 우리는, 우리 모두는 신라시대 사람들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뭐예요? 값으로, 값을 지불하고 샀다니까. 근데 그거를 믿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힘들게 믿었어. 그게 믿고 나니 이건 대박이야. 그래서 또 여러분한테도 믿게 하려고 그러잖아. 왜? 이게 딱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유전자 켜지잖아. 이야, 그렇구나. 나는 뭐, 뭐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뭐, 헌금도 뭐, 영 안 하고, 뭐, 예배 시간에 잘 빼먹고, 뭐,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었고,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뭐예요? 죄로 팔려간 노예를 어떻게 사서 자유를 주려고 하고 있다. 이 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진리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말. 왜 내가 샀으니까. 나는 다른 주인처럼, 그 죽음이라는 죄처럼 우리를 부려먹지 않는다, 이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뭐를 줄 것이다? 너희 옛날 주인, 너로부터 내가 샀으니, 사가지고 나는 너희를 어떻게 자유를 주겠다는 거야. 박수! 그게 바로, 뭐로부터의 자유, 누구로부터의 자유라? 죄로부터의 자유. 즉,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면 뭐가 돼? 안 죽는 거지. 그래서 영생이란 말이야. 그 자유가 바로 영생이고, 영생이 자유다, 이 말이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인간 세상의 재산은 인간이 신께 잘 보이려고 신에게 뇌물을 드리는 식이고, 성경의 하나님의 재산은 무슨 제사라고?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제물로 해가지고 그 제물을 바치고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사는 거야. 그게 성경의 제사야. 그런데 왜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태워서 제물로 드려보라고 그래? 그건 하나님으로서 절대로 그런 거 뭐예요? 안 하시는 하나님이지. 그 당시에 여러분 많은 신들이 있었어. 우상신. 많은 우상신들은
네가 그때 이제 농경 시대니까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되려면은 니네 아들을 바쳐라.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아들을 바쳤어. 어떻게 태웠어. 그거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짜 신들이나 그렇게 인간에게 요구를 하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희생시키는 하나님이 우리 거 뺏어 먹으려고 할 리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것은, 그거는, 누가 하는 짓이요? 사단이 하는 짓이야. 그런데, 성경 그렇게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기록을 해놨대.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고민을 많이 한 사람.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많은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 맞냐고. 왜? 내가 신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하시는 분이 뭐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무도 시험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시험하는 자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저는 이게 뭔가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돼. 정리가 안 되면 속에서 맨날 뭐예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속에서 정리가 안 되면 믿음이라는 것이 안 생겨요. 아, 맞아. 그렇구나. 그때 믿음이란 게 생기는 거지. 그렇죠. 믿음은 사랑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사랑하시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시험해봐야 아시는 그런 머리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전지전능 모든 것은 안 봐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 뭐 한번 알아보려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진짜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그랬다고 생각하면, 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입으로는 그러지만은, 속 생각으로는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뭐 전지전능하신 분이 뭐 그 꼭 시험을 해봐야 하나? 그렇죠? 그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모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고민을 하다가. 저는 성경 공부하는 과정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 시험이 어떻게 나와 있냐?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자 여기 이제 보면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자, 사단이 시험을 주는데, 하나님이 보면, 이런 시험을 사단이, 이상구에게 주면, 이상구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다. 싶으면 하나님이 뭐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시험을 하는, 직접 시험을 하는 자는 사단인데, 그 하나님은 그래, 시험 한번 해봐. 아, 그거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니까 그건 너무 심해. 그건 안 되겠어.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사단이 시험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을 하실 때, 그래서 시험을, 사람들이 시험을 사단에게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뭐 한다?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그 시험을 어떻게 감당하게 할 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직접 시험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면 뭐, 그 뭐, 감당할 수, 아무도 감당할 수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아, 시험합니다. 하나님 성경이 있잖아요.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 안 한다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저는 아직도 못 만나봤어. 아시겠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쭉 훑어보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고, 또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면 허락하지도 않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가 사단에게부터, 사단에게로부터 받을 때에도 그 시험을 빨리 뭐예요? 빨리 쉽게 감당하게 하도록 위하여 피할 길을 내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이란 것이 뭐냐, 그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가장 시험을 혹독하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요? 네, 욥이라는 사람. 그 욥이 이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피부병에 걸려서 막 심각한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인간의 본성이 죄인 줄을 모르고, 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했어? 행동. 그래서 내 본성은 젊은 처녀를 쳐다보고 싶지만, 내가 쳐다보면 하나님이 뭐요? 혼내실 거기 때문에 나는 안 본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쳐다보는 그 행동이 죄다. 내가 그런 아름다운 젊은 처녀를 쳐다보고 싶어 하고, 쳐다보면서, 한번 만져보기도 싶고, 뽀뽀를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 본성적인 마음이 죄가, 죄인 줄을 뭐요?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행동으로 하면은 욥은 완벽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는 그런 죄 지은 일이, 행동으로 죄를 지은 일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시험을 해서 병을 주냐? 그게 욥입니다. 아시겠죠?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한 행동을 해서 뭐요? 떠난 자다. 자,
이제 그래서 요번 아주 아들 일곱에 딸이 셋이고 다 부자야. 굉장한 부자야. 하루는 이제 이거는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고 있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 가운데 왔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다. 이 말은 아마 이 온 우주에 요즘 전체 물리학자들은 이 우주도 이 우주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고 다중우주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도 여러 개고 그 다음에 또 이 우주가 워낙 커서 우리는 이때까지 이 지구에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다른 곳에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이 지구로 치면 아담, 그 첫 번째 창조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다 있어서 가끔씩 모여서 소위 각별에서 온 장자들이 모이는 때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그런데 그 중에 누구도 왔더라? 사단도 왔어. 사단은, 사단은 어디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 지구를 대표. 왜? 아담이 죽어버렸으니까. 사단이 왔다. 근데 하나님은 사단이 지구로부터 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근데 사단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랬을 때,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뭐 이런 거 모르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니까 사단은 하나님이 사단을 지구로 보내신 분이야. 아시겠죠? 그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그 말이 나와요. 그 하나님이 사단을 지구로 보냈는데 사단이 왔다면 지구로부터 땅으로부터 왔죠. 그랬더니 사단이 네가 하나님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땅 지구를 두루 돌아 댕겨 왔나이다. 나는 지구에서 왔다. 나는 지구를 어떻게 대표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아닌 게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예수님한테도 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사단, 이거 지구는 내 거다. 하나님이 나한테 넘겨준 거다. 준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래서 예수, 네가 원한다면 내가 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만일 원한다면 내게 절해라. 내가 절하면 다 네 거야.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 웃기지 마라.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신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게 돼 있는 거지. 내가 너를 섬길 생각은 없다. 이렇게 해서 시험을 받지. 사단은 시험을 주지만 예수는 시험을 어떻게 받아서 시험 당하지를 않으신대. 우리 사람들은 늪죽 잘 당해. 그랬더니 사단이 나는 땅 지구로부터 왔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 말은 뭐예요? 사단은 지구를 누구 거라고 주장해? 자기 거라고. 아시겠죠? 그 말은 뭐냐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이제 자기의 노예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거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너 욥 알아?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욥 알아 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아, 잘 알죠. 근데 이제 그래서 사단은 욥도 자기에게 속한 사람이다. 자기 부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욥은 아직도 자기를 경배하는 사람이다. 이래서 그 지구의 주인이 누군가? 만약 욥까지도 사단을 경배한다면 지구는 누구 거라는 말입니까? 사단 거라는 말이고. 만약 욥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아직도 지구에 욥 같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있으니까 사단아, 너는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땅은 아직도 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구의 소유권을 두고 사단과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과연 누가 옳은가, 누가 진짜 소유자인가를 담판을 하는 자리예요. 자, 그랬더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욥은 하나님을 아직도 경배하고 있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조건적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욥한테만 뭐요?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욥이 가진 것을 다 뭐요? 뺏어버려 보세요. 그럼 욥은 금방 누구한테 온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한테로 온다. 여러분의 처지도 그럴 수 있어요. 뭐 누구누구가 뭐 진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줄 아세요? 한번 암 줘보세요. 암 걸리게 해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예, 사단에게로 온다. 이제 이런 즉 우리 한 인간을 두고도 그렇고 또는 이 지구 전체를 두고도 하나님과 사단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소유권을. 그래서 여기 보면 욥이 어찌 뭐요? 까닭 없이. 욥이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다 하나님이 욥한테 특별 대우를 잘해서 잘해주니까 하는 거지. 그 욥 가진 재산 다 뺏어보세요. 욥은 하나님한테 등 돌릴 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그 재산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그거 보면 욥이 뭐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이 재산만 뺏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합니다. 내가 그의 재산을 다 너에게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네 마음대로 그 재산을 다 뺏어봐라. 그래서 실제 시험을 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하나님은 허락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이 지구의 소유권을 위하여. 또 욥이라는 한 인간의 소유권을 두고 욥이 진짜 내 건지 네 건지 한번 해보자. 아시겠죠?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해요? 이 정도 재산을 빼앗기는 시험은 욥이 충분히 뭐예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감당 못하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이 시험을 허락해도 욥이 이 시험을 감당 잘 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시게 해준 그런 계획으로. 그러니까, 자, 여기 이제 그래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가축들이 죽고, 강도들이 와서 가축들을 뺏어가고, 갑자기 벼락이 쳐서 집이 불타버리고, 그럴 때 여기 문제는 이제 여기입니다. 욥이,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내가 뭐를 잘못했다고? 즉, 욥도 요즘 누구 곁에? 교인들 곁에. 하나님 왜 이러시지? 왜 암을 주시지? 그래서 이제 요즘 교인들은, 내가, 코로나라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좀 열 좀 받으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친히 병을 줘서 나를 고생시키는 걸로 그렇게 오해한단 말이야. 욥도 그렇게 오해를 한 거야. 그러나, 우리가 욥기에서 확실하게 배워야 될 것은 뭐예요? 실제로 시험을 주는 존재는 누구다? 사단이다. 자, 그러면.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은 압도적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친히 시험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기록한 곳은 이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시험밖에는 없어. 근데, 여러분,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이유가 뭐예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왜 그런 말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말이 있겠느냐?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암을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부터는 뭐예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그 아브라함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 그럴지도 몰라. 이제 이게 이제 깨름직하죠. 그렇죠. 그 요게 풀려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참 묘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단이 한 것을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기록한 부분이 여러 군데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어 그렇죠. 해방해가지고, 이제, 모세를 보내가지고, 자, 너 백성 데리고 나가겠다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강팍하게 했어. 안 내보낼 거다. 여러분,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모세 보고는 데리고 나가라. 그러놓고는 또 모세 보고 하나님이. 근데 바로가 안 내보낼 거다. 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내보내지 않도록 했다. 그 무슨, 그래서 저는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 자체부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뭐, 그래서 저는 옛날에 성경 공부 처음 할 때 하나님이 이게 정신분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성경이란 거는 이거 그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보내도록 해방. 노예로부터 해방.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잘해드린 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착해졌어요? 노예 생활하니까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400년 넘어 노예 생활하니까 어떻게 됐겠어? 노예 근성. 아주 악할 대로 악해져. 그 악한, 착한 짓이라고는 하나도 할 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뭐요? 은혜로,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 네 자손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노예 생활로부터 내가 뭐요? 해방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좋은 척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겠다. 약속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내요.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착했어, 뭐. 그건 안 해요.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내는, 하나님이 구원해내는 그거나, 우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지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그런데요. 자, 여기 보시면, 내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해가지고, 너희 말을, 모세, 너희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겠다. 아니, 모세를 시켜가 데리고 나가라 그래놓고, 하나님은 또 모세 보고, 안 보내줄 거다. 왜 안 보내줘? 안 보내주는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안 내보내줘.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건 누구요? 사단이지. 근데 사단이 강팍하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도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런데 또 보면 바로가 이때도 마음을 강팍하게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강하게 된 것은 여호와가 아니고 누가? 바로가. 그러니까 바로가 사단이 시킨 대로 자기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안 보낸 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안 보내줄 거라고 그러신다 이 말이야. 그 이거 이제 이런 거를, 이거 이상하네? 그렇죠. 이상하네? 그리고 지나가 버리면요, 절대로 믿음이란 것은 생기지 않습니다. 왜? 뭐, 이상해! 뭐, 이상해. 물어봐도, 뭐, 대답을 바로 딱 정리해서 해주는 사람이 없어. 정리해서 누군가 다 가르쳐줘.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믿음이 생기죠. 그렇죠. 근데,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중요하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지만, 내 마음 속에, 그렇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 결론의 결과로 뭐예요?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보는데도 또 뭐 헷갈리게 대답을 들어도 그리고 다른 교인들한테 물어봐도 또 뭐 다른 교인들을 잘 모르고 뭐 그저 이래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보면 되게 되겠지 뭐. 이런 태도 자체가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싶어하는 태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나의 일생을 뭐요?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그게 바친 거니까 내 의사라는 직업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니까 거짓말 할 리가 없다. 말씀으로 병을 고친다는 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뉴스타트를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제가 이거 중요하다 하면, 결론을 내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제 암 환자가 됐으니까, 결론이 나야 돼, 안 나야 돼? 나야 돼요.
와, 그렇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칠 수 있으신 분이구나.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애매하게 하나님이 나를 왜 암을 주셨을까? 자꾸 이제 교회 가면 뭐 하나님 병 주셨다 뭐 자꾸 이런 소리를 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리가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사단이 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유명한 얘기, 돌아온 탕자 얘기. 이 외에도 성경에 여러 군데 이렇게 상반되는 사단이 한 것을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전 이제 그런 거를 아주 그냥 이잡듯이 성경을 뒤져가지고 다 찾아냈어요. 자, 여기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 얘기. 탕자는 아빠가 잘못해서 탕자를 잃어버렸어요. 탕자지가 도망가 버렸어요. 탕자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재산 타가지고. 도망갔어. 그 도망간 탕자가 드디어 돌아왔어. 돌아왔을 때, 이내 아들은 도망갔다가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해야 맞죠? 그렇죠?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뭐라 그럴까?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왜저 사람은 박수를 칠까? 여러분, 이거 뭔가? 즉, 당자지가 도망갔는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내가 잃어버려. 내가 잘못했대. 내가 잘못 키워서. 잘 보세요.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내가 뭐예요? 잃었다가 얻었다. 내가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당자가 도망쳐 나간 죄까지도 누가 끌어안겠다는 거예요? 아빠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 책임이라고 자기가 끌어안고 죽으셨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시험을 우리가 늪죽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누가 시험했다고 말하시는 분이에요. 내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만큼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같은 탕자의 아버지는 그 탕자를 사랑했다. 그렇죠? 탕자가 분명히 도망갔어. 그런데도 돌아오니까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이거는 참으로 사랑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 안할 때는 어떻게? 뭐라 그래야 맞는 말입니까? 이놈의 새끼, 넌 토끼였다가 이제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는 게 정확하죠. 사실대로지. 그러나 그게 사실일지라도 이 아빠는 그 탕자 같은 그 못된 놈도 사랑하니까, 아니야, 도망갔다 돌아왔다 그러잖아. 도망갔다가 돌아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자식은 도망간 나쁜 놈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아버지는 그 탕자를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기가 싫어서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고 말할 만큼 그 탕자 같은 놈도 사랑하셔서 그랬다 이 말이죠. 네. 자,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 이제 시험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딱 났죠. 그리고 이렇게 돼야 아하. 내 암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싹 트시기를 바랍니다.